오늘도 네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할 네이버 그리고 포스코 케미컬 두 가지 기업과요.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는 셀트룬 헬스케어와 팜스토리까지 네 가지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달 새요. 주가가 27% 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2분기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의 실적이 중요하겠죠. 호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페이와 플러시 멤버십 등의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증권사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쇼핑, 네이버 쇼핑을 좀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쇼핑 거래액도 고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커머스 쪽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네이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이 2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남겼습니다. 앞으로 실적 추이에 따른 주가 방향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년 새 두 배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또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모두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이 전기차 사업의 드라이버를 걸고 있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면서 포스코 케미컬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 이 실적이 컨센서스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고요. 탈중국 배터리 공급망 구축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레키노나주를 사용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셀트리온 3사가 모두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좀 빠졌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다가 지주사 합병 모멘텀도 있다라고 밝히면서 삼성증권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11만 7,700원에서 13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수도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거래일 사이에요. 하루를 제외하고 기관들 계속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사의 합병 여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도 역시나 호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입니다. 팜스토리인데요.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또 간밤에 또 밀, 옥수수, 현미 선물 가격 등이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약 10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옥수수, 밀, 현미의 선물 가격이 1%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IMF 측에서는 올해 국제 식품 가격이 25% 넘게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팜스토리가 곡물 가격의 상승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비료 가격도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 팜스토리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양돈과 도축 부분의 실적 변동성이 줄어서 재무 안정성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도 특징이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